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에 좋은 명아주 나물 및 차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아주는 5월에 새순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6, 7월이 되면 거의 많이 성장해서 온 사방에 깔리게 됩니다. 아주 흔한 식물이지만 약효는 약리학적으로 매우 우수함이 밝혀져 있고 대표적으로 약물학회지에 실린 자료에는 위염과 위암세포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항종양활성 실험 결과에서는 73.4%의 억제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혈압 강화 작용과 살충 작용, 운동신경 및 평활근 마비 작용, 심장 억제 작용, 통증 억제 작용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명아주 나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한 번씩 채취해 드셨음 합니다. 준비물은 참깨와 마늘, 간장, 참기름을 준비하시면 되고 이렇게 간단한 재료로 양념을 해서 무쳐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채취해온 명아주는 고사리나 시금치를 삶듯이 팔팔 끓는 물에 넣고 5분 내외로 해서 골고루 데쳐줍니다. 그리고 데친 명아주를 다시 꺼내서 찬물에 식히면서 가볍게 헹구어주시면 불순물과 독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나물로 바로 무쳐서 먹을 수가 있고 건조시키면 묵나물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채취한 경우에는 나물로 먹을 만큼만 빼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말려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기를 손으로 꽉 짜내고 양푼에 명아주를 넣은 후에 찐 마늘과 참깨 한 스푼을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참기름과 간장 또는 과일 효소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손으로 이들 양념을 잘 스며들게 골고루 섞어주면 되고 중간에 간이 맞았는지 맛을 한번 본 후 부족한 재료는 더 첨가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를 만들 경우에는 후라이팬에 타지 않을 만큼 살짝 볶아서 건조시키면 되고 또는 찜솥에 덮어서 말리셔도 됩니다. 명아주를 볶아서 먹게 되면 맛과 향이 매우 고소하면서 구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차로 한 잔씩 우려 마시거나 식수로 활용하셔도 좋고 손님들에게 선물을 하셔도 매우 좋습니다. 간혹 생즙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지만 명아주는 독성작용이 있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법제를 해서 달여 먹는 게 안전합니다. 명아주에는 아미노산과 정류, 올레인산, 베타인, 로이신, 리놀렌산, 파라콜레스테린, 시토스테롤, 단백질 원인 질소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성미는 달면서 평하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미량의 독성이 함유되어 있으며 폐와 간, 심장에 작용하게 됩니다. 명아주는 예로부터 심장질환의 명약으로 꼽히기도 했는데 실제 실험을 통해 심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와 오디를 함께 먹으면 심장이 매우 강해지면서 튼튼해진다고 하며 심장에서 혈액 펌핑 활동이 멈추게 되는 심근경색과 관상동맥 혈전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혈압이 오르는 고혈압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고 본초 강목에서는 청려장을 짚고 다니면 중풍과 심장마비에 걸리지 않는다고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중풍에는 전초를 말려서 1일 10에서 20g 정도를 물에 달여 10간에 나누어 마시면 유효하고 민간에서는 잔병치레와 천식의 특효제로 쓰기도 합니다. 식체 치료에는 명아주의 잎과 녹두를 잘게 찧어서 즙을 낸 다음 그 즙을 한 번에 한 숟가락씩 하루에 3번 먹으면 되고 여름철 식중독에 걸렸을 때도 효과적입니다. 그 밖에 천식과 가래, 폐결핵에는 명아주 전초와 폐목 뿌리를 말려 물에 달여 마시면 유효하고 뿌리도 함께 썰어서 넣기도 합니다. 용량은 1일 각 20g의 물 1리터를 넣고 발량으로 졸여서 1일 3회씩 나누어 복용하면 되고 해모가 없으면 명아주만 단방 처방 하셔도 됩니다. 명아주는 성질이 평이하고 소량의 독성이 들어있어 생으로 먹으면 체질에 따라 설사나 구토, 메스꺼움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명아주 독성에 대한 피부염 환자 실험에서는 명아주를 먹고 나서 발병한 경우가 88차례로 42%나 될 정도로 명아주의 알레르기 유발작용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드러기나 피부 알레르기에 민감한 사람은 먹지 않는 게 좋고 무엇보다 자기 체질에 맞게 복용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